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오토 에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락하는 구간 라인에서 이 라인은 뭐다? 우리가 접근하면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아마 16만원 언저리 라인이 될 겁니다. 왜냐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매수를 쭉 했다 그러면 평단 여기일 거고, 뭐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외하고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18만원을 터치했거든요. 이전에 형성됐던 어떠한 의미 있는 가격 라인이 어디예요? 17만원에서 18만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라인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물론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60일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열어놔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5일선을 타고, 5일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5일선을 타고 쭉 가다가 이거 20만원 언저리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저항을 받고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 눌리면 우리가 또 들어가든지, 그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다시 따라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현대차 쪽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쪽의 흐름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일단 오늘 연기금에서 이제 대량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보여줬던 물량 대비해서 큰 물량이었고, 투신에서도 연속성, 그 다음 보험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동시에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보험과 투신이 받았고, 오늘 연기금의 대량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인보다는 지금 당장에서 현대오토에버는 기관의 물량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고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저희랑 화면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저희 무료 종목 신청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도 뭐 장중에 뭐 적극적인 매매를 했죠. 물론 이제 조금 밀려 내려가는 시장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여줬던 액션과 여기서 보여줬던 액션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공격적인 매매를 해서 오늘 한 종목을 매수했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예, 그러면서 저희가 좀 수익을 좀 큼직하게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매매한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랑 보여줬던 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고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뭐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를 찾아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니까 같이 들어가자. 저희 오늘 두 종목 들어갔고, 한 종목 상한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런 것들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가보자. 혼자서 여기에서 나는 좀 두려운데? 불안한데? 라고 해서 클릭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차라리 저희를 찾아오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해갖고 수익도 챙기고, 여러분 5개 6종목 연속해서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